브롤스타즈 빵빵이 캐릭터 빵빵이. 세워져요. 사다리꼴 직사각형 빵빵이 스파이크. 사다리꼴 모양의 빵빵이 스파이크. 빵빵이 벚꽃 스파이크. 뒤뚱뒤뚱. 풍선 빵빵이는 조금 구겨져도 더 귀여워요. 구겨져도 귀엽다. 와, 구겨져도 귀엽다. 빵빵이 스파이크 두 개. 굴리면 세워져요. 부풀어오른 스파이크를 만들어 볼게요. 쉬워요. 스파이크는 스파이크색 한 장, 스파이크의 옷 색상 보라색 조금, 스파이크의 머리를 만들 빨간색 진짜 조금, 눈과 입을 만들 검정색 조금 만들어 볼게요. 빵빵이 스파이크는 색이 위에 보이게 두고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. 펴서 돌려서 또 한 번 네모 접기. 그다음에 펴서 네모 두 번을 접었으면 잠깐 옆에다 두세요. 그다음에 스파이크의 옷을 접어야 돼요. 보라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. 펴서 또 네모 접기 두 번. 펴서 옷 부분은 일반 색종이에 4분의 1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줄게요. 4분의 1 작은 색종이로 밑에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. 이것도 몸체랑 똑같이 보라색이 위에 보이게 해서 네모 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. 펴서 또 돌려서 반대쪽으로 또 한 번 네모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접었으면 흰색 부분에 풀을 붙여가지고 스파이크의 몸의 정가운데 이렇게 풀로 붙여주세요. 그때 여기 이렇게 선을 맞춰서 붙여주면 좋아요. 못 쓰는 종이에다가 풀을 붙일게요. 이렇게 해서 풀을 가운데 네모에다가 붙여주고 똑같이 선이랑 선을 잘 보면서 일치를 시켜서 가운데다 붙여주세요. 붙였어요. 이렇게 선을 맞춰서 붙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진하게 네모를 접어 놓을게요. 돌려서 다시 한번 또 진하게 네모를 접어 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. 네, 돌려서
또 다른 쪽에도 세모접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폈으면 이렇게 가운데를 볼록 튀어나오게 뒤에서 꽉 눌러서 가운데가 산처럼 볼록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양쪽 옆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면 저절로 여기 세모가 이렇게 접혀져요. 세모를 만들어주세요. 세모 산모양.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이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세모를 한번 접어주고요. 네 군데 다 또 이쪽 뾰족한 부분을 일로 가져와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또 한번 세모를 접어주세요. 세모 두 개 뒤로 이렇게 돌려서 또 산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중심선에 맞춰서 또 세모를 접을게요. 중심선에 잘 맞춰서 세모를 접고 또 이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너풀거리는 부분이 위쪽으로 오고 여기는 다 이어진 부분이 밑에 쪽으로 오고 너풀거리는 부분은 위로 이렇게 잡고 여기 양쪽에 접을 거거든요. 너풀거리는 쪽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려줄까요? 위쪽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양쪽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접을 건데요. 어떻게 접냐면 여기는 좀 좁고 이쪽은 많이 여기 삼각형 중에서 이쪽은 조금 남겨놓고 이쪽은 많이 하고 가운데 중심선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졌어요. 여기 선에 안 붙이고 조금 여유를 줬어요. 0.4mm 정도 이렇게 접고 양쪽도 똑같이 접을 거예요. 이렇게 여기랑 잘 눈으로 맞춰서 접고 여기는 좁게 여기는 많이 여기 너풀거리는 쪽으로 많이 남기고 여기는 좁아요. 이렇게 두 개를 접었으면 뒤로 돌려서 또 똑같이 접을 거예요. 그러니까 뒤로 돌려서 이 뾰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접는데 밑에랑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 밑에 부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쪽도 밑에 부분이랑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세워볼게요. 너풀거리는 쪽이 밑으로 왔네요. 그러면은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사다리꼴 직사각형으로 이제 만들게요. 그 다음에 이 너풀거리는 날개 두 개 이 날개 두 개를 이 안으로 넣어야 돼요. 우선 여기 지금 접은 세모의 사이로 여기 사이로 얘를 넣을게요. 이렇게 넣었는데 다 안 접히고 안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남아요. 그러면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접고 여기를 또 접어서 남은 조금 분량을 또 접어서 또 사이에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. 들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. 다시 해볼게요. 이 날개 뾰족한 부분은 지금 접은 세모의 사이로 넣어주세요. 넣었으면 여기 이렇게
남았어요. 그 부분은 초록색이 남았어요. 그 부분을 또 다 넣고 싶어요. 이렇게 접어요. 그래서 이 세모 사이를 살짝 들어 올려서 그 밑으로 얘를 또 꽂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쉬워요.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해볼게요. 이 날개를 이 사이에 넣고 이 사이에 날개를 넣고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넣으면 여기 이렇게 초록색이 연두색이 남아요. 그러면은 또 얇게 여기 끝까지 또 한번 접어서 지금 접은 것도 또 이 안으로 넣고 다시 해볼게요. 이 날개를 이 세모 사이에 벌려진 틈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최대한 넣을 수 있을 만큼 넣고 여기 이렇게 연두색이 보여요. 이거를 여기 끝에 맞춰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살짝 들어서 이 사이로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날개를 다 넣었으면 이 보라색의 뾰족한 부분을 세모만 접으면 거의 다 이제 만들었어요. 완성이에요. 이렇게 세모를 접고 여기 조금 여유가 있어요. 안 닿지요? 여기 끝, 여기 끝, 그 정도의 위치라고 보면 돼요.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펴주세요. 이건 접는 선만 접은 거예요. 펴서 지금 접은 이 날개 이 두 개를 뒤에 두 개도 이렇게 꽉 방향을 바꿔주세요. 다 만들었다 이제.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 좁은 쪽에 맨 위에 구멍이 있어요. 여기 이 상태 그대로 여기다가 바람을 입으로 확 불어주세요. 해볼게요. 사다리꼴 모양의 풍선 빵빵이가 만들어졌어요. 풍선 빵빵이 밑에 방구 이버가 잘 못 접었는데 밑에 설 수 있게 이렇게 네모로 빤빤해지고 풍선 빵빵이가 만들어졌네요. 세워져요. 풍선 빵빵이. 오. 풍선 빵빵이에다가 이제 눈하고 입 빨간색 장식만 만들어주면 완료예요. 이렇게 해서 빨간색 정말 조금 쓰다 남은 거 사이즈는 상관없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볼까요?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여기가 벌어진 쪽 여기가 한 장으로 된 쪽에 가위로 그냥 이렇게 다섯 개 정도를 잘라줄까요? 이렇게 돌렸어요. 이렇게 된 상태죠, 지금. 이렇게 잘라서 살짝 이렇게 밀어서 둥글게 이렇게 좀 밀어본 다음에 두두두두 감아볼까요? 두두두두 감아서 밑에를
빼쪽하게 하고 풀로 붙여도 돼요. 밑에 부분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빼쪽하게 끝을 해서 풍선 빵빵이에다가 빵빵이 윗부분에다가 넣을까요? 넣어서 풀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편하게 이렇게 장식을 넣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옆모습은 이게 옆모습이고요. 이렇게 평평한 쪽, 평평한 쪽에 이렇게 평평한 쪽 여기 평평한 쪽에다가 눈하고 입을 붙일게요. 모스는 색종이 검정색으로 동그라미와 입 모양을 잘라서 붙여도 되고요. 방구 이모는 펜으로도 그려볼게요. 두꺼운 펜 매직으로 이렇게 잡고 눈을 그리고 더 크게 여기도 눈을 그리고 입을 그려주고 조금 여기 연두색이 보이는 부분에 얇은 펜으로 짠 그리다가 이렇게 구겨졌으면 다시 바람을 넣어도 되고 이 빵빵이는 좀 구겨져야지 더 귀여워요. 그래서 제가 만든 것보다 우리 어린이 분들이 만든 게 훨씬 더 귀여워요. 이렇게 좀 찌그러져도 귀여운 애예요. 풍선 빵빵이 이쪽에도 뒤쪽에도 뒤쪽에도 눈과 입을 펜으로 그려주세요. 풍선 빵빵이는 조금 구겨져도 더 귀여워요. 괜찮아요. 그리고 조금 구겨졌다 하면 빼서 다시 입으로 불어줄게요. 다시 입으로 불면 이렇게 구겨져도 괜찮으니까 막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쉬워요? 구겨져야지 더 귀여워요. 빵빵이 스파이크 구겨져도 귀엽다. 세워져요. 다음 시간에는 벚꽃 스파이크를 만들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캐릭 빵빵이 만들어 볼게요. 여기까지 만들어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